아마존 열대 우림을 지키기 위해 남미 8개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존을 보호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정진호 월드리포터입니다. 브라질 벨렘에서 아마존 열대 우림을 공유하는 남미 8개국이 모였습니다. 아마존 협력기구 회원국들로 이들이 모인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콩고 공화국과 민주 콩고,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열대 우림 국가와 아마존 보호기금 지원국인 노르웨이와 독일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는 전 지구적인 위기로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Amazônia será o que nós quisermos que ela seja. Uma Amazônia com cidades mais verdes, ar mais puro, rios sem mercúrio e florestas em pé. 개최국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과 숲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 척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베링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Propongo aquí una alianza firme y clara para frenar los delitos ambientales, en especial la tala y la minería ilegal, el tráfico de drogas y de especies y la contaminación que destruye nuestra Amazonía. 하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브라질은 2030년까지 산림벌채의 완전한 종료를 바랐지만 볼리비아가 이견을 보이며 무산됐습니다. 신규 석유 탐사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아마존 원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말뿐이 아닌 아마존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허파로 불리지만 극심한 난개발로 전체 지역의 17%가 파괴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미 국가들이 뒤늦게 모였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